네. 그래도 차 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게 이제 부자 되려면 차 사지 마라 사실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서울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서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차산 사람 5명 중에 2명은 예. 실제로는 차를 안 사도 되더라.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서울시에 예, 차가 250만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뭐 출근이든 애들 통학이든 예. 하루에 왔다 갔다 왕복 한번 정도만 하면은 나머지는 차를 세워두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주말에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를 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퇴근할 때까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장거리 운전 같을 때 할 때만 좀 쓰려고 놔두고 평소엔 아예 세워두는 경우도 50만 대나 예. 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회사에 출퇴근할 때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자동차 보험료랑 유류비, 뭐 주차비 같은 거 포함하면 그렇죠. 한 달에 차량 유지비로 한 20만 원 정도 쓰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저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공유경제라는 건데 예. 차 한 대로 나하고 남이 공유해서 서로 필요할 때 나눠 쓰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인데 외국에서 그래서 먼저 카쉐어링이라는 게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동에서 강남 간다 그러면 예. 딱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택시 쓰듯이 카쉐어링 회사에 있는 차를 내가 빌려서 운전하고 딱 그간만 치르고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네요.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저렇게 예. 이제 주차장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변에. 예. 카쉐어링은 자기 집 주변 한 5분 거리에 24시간 언제라도 모바일로 편하게 10분 단위로 예약을 해서 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좋네요. 그럼 이제 보험료, 세금, 주차비 이런 거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예.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이 얘기한 거는 예. 차 사놓고 잘 안 쓰는 집은 저렇게 필요할 때만 카쉐어링을 하면 1년에 예. 300만 원 넘게 돈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내 거 같은 차 한 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 지금 보시는 저 차를 1년 동안 렌터카를 빌려서 쓰다가 예. 내가 출장 간다거나 집에서 쉰다거나 뭐 주말에 예. 이럴 때 안 쓸 때는 저걸 남한테 다시 빌려줘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예. 받아가지고 렌터카 회사하고 반반씩 나누는 카쉐어링하고 렌터카 서비스를 합친 야. 그런 서비스가 지금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한 달 렌트비가 한 20만 원 정도인데 중간중간 빌려주면은 절반 혹은 그 이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좀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장기 렌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 대여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장기 렌트에 카쉐어링 결합된 이런 상품을 이용하게 될 시에는 예. 월 대여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사실 옛날에는 월세 살아도 차는 좋은 거 탄다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합리적인 예. 소비자들이 많이 맞아요. 늘어나면서 예. 저렇게 차를 좀 더 알뜰하게 이용하는 저런 행태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저도 집에 차 세워두고 그냥 안 쓰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